제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제 외모가 달라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사실 장애인들을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저도 별로 이렇게 저하고 제 주변만 관심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세상에 참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손 내밀어 주는 그러니까 그 내밀어 준 손이 없으면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내밀어 준 손들이 참 감사했고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저도 제가 그런 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같이 손 내밀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게 서로 그러니까 봉사자들의 퀘션이 우리 참그 친구가 나한테 무엇을 줄수 있는가 하는 처음에는 다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와요. 아 가서 뭐 이번에 어차피 가니까 가서 그냥 왕창 주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어떤 소통이 생기고 그 장애 친구가 자기한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함께하는 거구나. 이게 서로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 놀이터조차 혼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혼자는 뭐 전혀 갈 생각을 못했고 엄마가 데리고 가도 그냥 다른 아이들 노는 것만 쳐다보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들이 정말 힘들었죠.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 좀 젊어서 더 젊어서 지희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마음은 정말 그럴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이들보다 정말 더 늦게 죽어야 정말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근데 솔직히 사회에서 좀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품어주면 그건 조금 더 이제 부모들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저로서도 아마 하루라도 더 살고 싶죠. 지금 입장, 심정으로서는.